지금 맨발이야 지금? 저 맨발이네. 오, 오 맨발. 왜 네, 맨발일까?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.
어, 눈꺼풀 떨리는 거 봐. 발로하고 루디는 어떻게 보면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예, 파트인데 누가 리드하고 누가 좀 따랐어요? 아니면 서로 협의해가면서 했어요? 되게 신기한 일이 있었는데요. 어. 처음에 프로듀서 두 명이다 보니까 작업을 좀 빨리 하려고 1절 발로 가고 2절 내가 해보자 하고서 했는데 그냥 이렇게가 된 거예요. 아 진짜? 네. 그래서 반반 나눈 거예요 작업을? 네. 거기서 이제 디테일만 같이 다 같이 수정을 좀 보는 시기였는데요. 그래서 그게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. 오 정말 특이한 작업이다. 그러면 우리 기훈 씨는 하면서 어땠어요? 제가 느꼈을 때는 약간 악장으로 나뉴어진 느낌이어서 1악장, 2악장 느낌이라서 네. 저도 연주를 좀 포인트를 나눠가지고 연주를 하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이런 방식의 밴드 협업은 좀 또 특이하네요. 근데 멋졌어요. 그리고 굉장히 강렬했어요. 근데 데미안은 제가 처음 무대에서 너무 빨리 능숙해지지 말라 그랬는데 말 안 듣네. 아니 첫 무대라 그래가지고 막 지금 퍼포먼스 하는 거 보면 나는 30년을 했는데 이런 거 안 해봤거든요.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아서 갑자기 이렇게 막 무셨는데 또 이런 음악 해내고 저희가 혀를 내두드는 경우가 있습니다. 하여튼 깜짝 놀랄만한 무대였고요. 멋졌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아니 진짜 제가 좀 늦게 태어났어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여러분들이랑 같이 놀고 싶어가지고 진짜 부럽네요. 아 그리고 제가 근래 들어본 정말 가장 인상적인 아우트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? 정말 사운드 디자인으로는 두 팀, 발로 팀이나 현조님 팀이나 이게 진짜 뭐 평가하기가 너무 힘들 만큼 멋있다. 그 둘 중에 한 팀은 꼭 국제적으로 사고를 한번 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이 팀의 강점은 사운드를 정말 이해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소리 하나하나도 굉장히 열심히 만든 티가 나고 굉장히 에너지가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이 에너지를 너무너무 잘 즐겼습니다. 자, 계속 좋은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. 유일 프로듀서는 어떻게 보셨나요? 근데 데미안 씨 그 본인 의상만 좀 하얘요. 나머지 분들은 다 검정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네. 혹시 무슨 컨셉 같은 게 있는 건가요? 약간 정신병원에 심리 상담을 하고 있는 환자 같은 느낌. 아. 근데 이제 방을 저희가 표현하려고 이렇게 바닥에 악기들을 깔았거든요. 그리고 혼자 맨발이에요. 네. 네, 방철 방이니까. 방이니까. 네. 아. 그래서 좀 정신이 어지러운 사람의 방은 방도 어지럽더라고요. 루디가 그런 아이디어를 내줘가지고 저만 환자처럼 그래서 이 친구들은 과거에 뭔가 저의 잔상 같이. 아. 그래서 아까 중간에 이렇게 뒤로 탁 돌아섰을 때 뒷짐을 딱 주고 하는데 꼭 묶여 있는 사람처럼. 네, 여기 손에도 일부러 족쇄도 있습니다. 아 그런 느낌이었군요. 네. 네, time is running out이 시간이 정말 없다인데 그게 이제 나는 진짜 버티기 힘들다라는 뜻처럼 들리더라고요. 그래서 네. 그런 의미로 해석하려고 했습니다. 저는 다 극찬을 하셨는데 왜 살짝 아쉽지란 생각이 윤종신 씨 질문에서 대답했던 게 답이었던 것 같아요. 1절 발로가 있고 2절 루디가 이제 하다가 붙였더니 그렇게 됐다 그랬잖아요. 처음에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사운드가 빡 오는데 그게 끝까지 이 상태로 되니까 드럼이 아무리 파워풀하게 쳐도 뒤가 더 뭔가 스토리감이 더 연결이 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. 처음부터 꼭 127 찍고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. 그래서 앞부분이 너무 꽉 차 있어가지고 오히려 후렴 부분이 빵 터져야 되는데 후렴 부분이 살짝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느낌? 그리고 2절에서 뭔가 더 빌드 막 드럼도 치고 뭐가 막 연주가 되는데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계속 이 상태가 되니까 사실 이런 장르의 곡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. 정말 눈치 못 채게 천천히 올라가거나 한 부분이 완전히 하이라이트가 됐거나 해야 되는데 마스터링할 때 왜 우리 그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. 더 올려줘 더 올릴 수가 없어. 지금 저한테는 그렇게 들렸어요. 이게 1절부터 끝까지. 그러니까 나머지 뭐 연주나 브레이크 뭐 다 뭐 드럼 막 다 너무 좋았는데 아 이게 한 명이 차라리 디자인을 좀 더 많이 개입해서 1절은 좀 비우고 2절부터 조금씩 채워 넣자라는 작전으로 갔었으면 어땠을까?
그게 좀 아쉬웠어요. 그래서 어디가 전주고 어디가 벌스고 어디가 후렴이고 어디가 브릿지고 어디가 뭐 음압이 너무 차 있어가지고 지금 그 부분이 좀 저는 아쉬웠습니다. 나머지는 뭐 컨셉, 뭐 연주 실력, 편곡 다 좋았지만 그 부분만 좀 약간 아쉽다라고 말씀드릴게요. 저도 똑같이 퍼포먼스도 너무 둘이 약간 미러링하는 것 같은 퍼포먼스도 너무 멋있었고 근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약간 보컬이 잡아먹힌다라는 느낌? 퍼포먼스 너무 많이 들고 했지만 창법이 조금 더 심플하거나 뾰족했으면 더 잘 어울렸겠다라는 생각? 하지만 네, 전체적으로 너무 멋있었어요. 좋습니다. 근데 대미형 그 부분은 아까도 노래할 때 봤더니 여기 자꾸 여기 밑부분을 이렇게 자꾸 하더라고요. 네. 여기 헤드의 밑부분. 네. 그렇게 하면 소리 먹혀요. 아 진짜요? 로우가 깎여요 그렇게. 네. 아 네. 주의하겠습니다. 예. 무대 경험이 많이 없어서 또 이런 해프닝이 있네요.